진짜요? 정말요? 뭐 당도 체크해보니까 단백질도 적당해. 형님, 내 보리가 그렇다니까. 그거 재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쇼? 내가 말이지. 됐어. 됐고. 난 200톤 되지? 아, 예.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. 돈은 다음 달에 넣어드릴 테니까. 일단 보리부터. 아니, 내가 뭘 믿고 물건 먼저 내줘? 아니,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이나 왜 사가지고 부자 양반이 웬 외상? 아유, 먹기 싫은 보리밥 안 먹게 됐는데. 아, 그냥 받을 만큼만 받아요. 그럼. 야, 다지. 네가 보증 서. 전 보증 안 서는데요? 절대로요. 내일 아침 일찍 트럭 보낼 테니까 잘 실어서 보내.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돈은 됐어. 리조트 양반도 고생 많았어. 응? 그래도 제가. 그럼 동주 네가 맥주집이를 도와주면 되겠네. 아저씨 팔 나을 때까지. 뭐 그러든가. 뭐. 살면서 절대 하지 말자고 맘먹은 게 사채랑 보증이야. 그건 죽어도 안 해. 내가 돈을 꺼줄까? 누가 너보고 돈 빌려달래? 나 같은 적어도 그 순간에 단박이 잘라 못한다. 그러진 않는단 얘기야. 네가 서운해하는 건 알겠는데 능력도 안 되면서 순간 기분에 인정에 끌려 나설 게 따로 있다고 봐. 돈은 아니야. 내가 징하게 당해봐서 알거든? 에휴, 많이 더 어질러놨네. 이 아까운 걸 남기고 말이야. 야, 넌 난 먹던 걸 그렇게... 네가 그지야? 뭐 어때? 아깝잖아. 내가 보증권 사과하는 의미로다가 한 잔 쏠까? 이것이 바로 제주 보리로 만든 비어 파라다이스 흑맥주! 아이, 거품 많아! 이쯤 카페 하나 들어간다! 이 맛이 맥주다! 오버하긴. 오늘은 데이트 안 해? 그러는 넌 반찬 먹는 것까지 다 보고 하더니 하루 종일 조용하다? 다 끝났어. 뭐 시작도 안 했지만. 내가 잠시 들떠서 그냥 삽질한 거야.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꿈꾼 것처럼. 따뜻한 봄 햇살 좋아하네. 이 여자 저 여자 울리는 놈이 따뜻하긴 뭐가 따뜻해?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아수르 백작 같은 자식. 치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.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. 다시는 그 아수르 백작 같은 자식 만나지 마라. 알았어? 야! 너 왜 틈만 나면 버럭질이야? 내가 그렇게 만만해? 너 내가 그때 요트에서도 되게 기분 나빴어. 지 애는 뭐 어? 공주님 모시듯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애인 디카 좀 떨어뜨렸다고 엎어진 나는 거들떠도 안 보고. 애인 아니야. 뭐? 애인 아니라고.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야.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해. 안주는 없냐? 안주? 있지, 있어. 쥐포, 계란말이, 땅콩, 뭐 이런 거. 그러지 뭐.
자고 있었니? 아니야. 어쩐 일이야?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었어, 너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준은 느낌이 달라 좀 멀게 느껴져. 내 착각이니? 그날 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너를 좋아해. 친구가 아닌 여자로. 여자로 좋아한다고. 알아.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고마워. 고맙다, 미안하다, 그런 말 듣지 않게 아니야. 너 술 많이 마셨니? 내가 그쪽으로 갈까? 아니, 오지 말고 내 말 잘 들어. 3년 동안 내내 나한테 너 친구 아니었어. 그건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연애해. 친구 그만하고 연애하자고. 식품 맛이 왜 이래? 시계 봐도. 3년 동안 좋아했었어? 즐기게도 좋아했네. 문자. 문자. 아니야. 아, 내 거 아니라니까. 이게 진짜. 내가 너무 일찍 불러냈나? 아니에요. 중요한 일이란 게. 나는 어릴 때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. 그림도 못 잘 그렸는데 가난한 만화가로 살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지. 혼자서 책 읽는 거 좋아해. 비 오는 날엔 DVD도 즐겨보는데 비비안이 나오는 영화는 다 소장하고 있어. 와인보단 맥주를 더 즐기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추장 파스타인데 내가 가장 잘하는 음식이기도 해. 오늘 저녁에 너한테 해주고 싶은데 어때? 머리 안 감았는데. 너처럼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일 잘 못해. 일 중독자라고 실망할지도 모르고 아마 내가 더 어른이라고 너한테 잔소리하고 가르치려 들지도 몰라. 나는 괜찮은데. 네가 많이 좋은 것 같다. 넌 시키지도 않는데 내 바스를 왜 빨아!
저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리냐? 얼마나 봤다고 그냥 좋아? 네가 아저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? 너보단 잘 알아! 혹시 같은 방 쓰는 건 아니지? 안녕! 내가 이렇게 기억 생겼나? 아저씨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? 시간이 몇인데 넌 여자가 겁도 없이 남자 혼자 있는 호텔룸에 이 시간까지 있다 오냐? 그래도 시작해보고 싶은데 너만 괜찮다면. 왜? 전처 집에 엄청 사는 거 여자친구가 알게 될까봐 겁나? Oh.